자,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는 멋지게 하자. 오늘 밤 그런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남부 지방의 목사님들과 저와 함께 안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성령 재충만 받기 위해서, 육신의 병고침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영혼의 병든 심령들 고침 받기 위해서, 신앙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힐링받기 위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몹시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를 주는데요. 무식한 강사로 와서도 나같이 유식한 사람을 무식하게 가르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요.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기도의 질을 못 잡았다. 나는 육신의 기도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밤. 할렐루야. 무조건 부르짖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의 줄이 잡힐 때까지. 육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 영적인 기도에 들어갈 때까지 부르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브린나의 격동을 받아서 통곡하고 여러분 부르짖었으나 기도의 줄이 잡히니까 입술만 깔싹깔싹해도 능력 있는 기도가 올라가서 사무엘과 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충만 받기 위해서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용사의 불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면 아멘. 떠나게 될 것이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활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이요. 내가 성령의 내 통치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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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수는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할까요? 박수는 불나게 치자. 시편 47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치시오. 반드시 박수에 여러분 믿음이 실려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될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첫사랑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서 그러길 원하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올릴까요? 내가 내일 기쁘게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실까요?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내가 내일 90cm요. 뛰어서 이 속에다가 근심, 걱정, 내 생각 다 집어넣고요. 깨듯이 파사버리시길 바랍니다. 옮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없애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교회사에 보면요, 1907년 평양 장대교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중에서 두 번째 날에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조선 성도 1450명이 마룻바닥에서 일어나가지고 발을 부르면서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뜨겁게 올리실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뛰면서 병 고침 받을 것이요,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이요, 할렐루야, 힐링될 것이요, 성령이 임재하실 것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향한 주를 아리라. 내가 주의 기쁨으로 안전을 빌어 주의 영이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